마서방은 못 본 새 얼굴이 까칠해졌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 마서방요? 내가 한약 한 제 지어줘야겠구만. 단골로 다니는 한의원이 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도진이가 사모님 덕분에 호강을 하겠네요.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 아닙니까?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고요. 엄마. 그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 아니겠습니까? 바깥 분들끼리는 사업하면서 오랜 동안 친분이 있으신 사이고 저도 도진이 어머니를 뵈면 뵐수록 오래된 친구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인데 애들 약혼식이라도 먼저 올려주는 게 어떻겠어요? 아휴. 약혼식이란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약혼을 해요? 도진아. 결혼도 결혼이지만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 큰 그림이라면 장남이 없으면 당연히 차남이 그룹의 주인이 되는 게 마땅하죠. 저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 저 그럼 약혼식 거는 회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조만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도진아. 아무리 양가 어른들 주선으로 만났지만 이건 너무 빠르죠? 안 그래요, 복영 씨? 저는 어른들 말씀에 따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뭐가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약혼식 운운이냐. 너무 급한 것 같다. 진심을 말씀드려야지. 어른들 말씀을 따르겠다니. 사람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난 솔직하게 대답한 건데. 그럼 약혼식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부모님 말씀만 듣고 약혼식을 하겠다는 거야? 은보경 씨, 조선시대에 살다 왔어요? 내가 엄마한테 약혼식 시켜달라고 조른 건데. 뭐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부탁한 거예요. 도진 씨랑 약혼식 하게 해달라고. 왜요? 말했잖아요. 난 도진 씨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좋냐고요. 눈빛이 어쩌네 저쩌네 뜬구름 잡는 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요. 도진 씨라면 뭐든 다 이해해 줄 것 같아서요. 뭘 이해해야 되는데요? 나중에요. 심각한 얘기는 나중에 해요, 우리. 얼마나 심각한 얘기길래 저러는 거야?